안녕하십니까. 앞에서는 지혜를 강조하는 이세간품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지혜를 그 평소에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살다 보면은 마에 붙들림이 된다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역시 이세간품의 내용인데요. 마에 붙들림이 된다. 마라고 하는 것은 뭐 기독교에서는 사탄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마군, 마장, 뭐 마군이니 마장이니 전부 같은 그 말입니다. 한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자여 보살마사란 열 가지 마에 붙들림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게으른 마음이 마에 붙들림이며 뜻이 옹졸하고 못난 것이 마에 붙들림이며 조금 행하고 만족해 하는 것이 마에 붙들림이니라. 어떤 뭐 밖에서부터 어떤 제3의 어떤 그 실체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나의 공부를 장애하고 나에게 와서 어떤 그 마군의 짓을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부처님께서도 그 보리수화에 앉아서 마지막 이제 깨달음이 가까워졌을 때, 그 마구니가 와서 방해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또 그림도 많고요. 그런데 그것이 별별 마구니가 다 많이 나타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마장들을 그렇게 형상화하고 그렇게 밖에서 오는 것처럼 그렇게 상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전부 자기 자신 속에서 일어난 그렇습니다. 뭐 마든 지혜든 간에 전부가 자기 자신이 끌려다니고 하는 일이죠. 여기는 게으른 마음이 마에 붙들립니다. 사람들은 게으르기 좋아합니다. 저부터도 참 마음은 뻔하면서 몸이 말을 듣지 않고 따라주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게으름을 부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거 다 마에 붙들린 것이에요. 마구니의 장애, 마장이 하는 일입니다. 또 뜻이 옹졸하고 못난 것이 마에 붙들립니다. 그렇습니다. 뜻이 옹졸하고, 그렇죠. 뭐 남에게 예를 들어서 보시를 한다 하더라도 그 조금 넉넉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리 계산하고 저리 계산해가지고 조금 한다든지 하는 거, 이런 게다 뜻이 옹졸하죠. 그리고 살다 보면 참 소인배다 같은 그런 그 생각,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죠. 그게 다 못난 짓입니다. 소인배 그런 말을 제가 잘 쓰는데, 그참 저도 뜻이 옹졸하고 못 나가지고 소인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참, 그런 것이 전부 마에 붙들린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넓지 못하고 옹졸해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조금 행하고 만족해 하는 것이 마에 붙들립니다. 그랬습니다. 조금 하고, 만족해 한다. 그렇습니다. 공부를 예를 들어서 좀 했다 하면 그것을 뭐 조금 해놓고 그저 만족해 한다든지,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도 조금 그저 해놓고 아, 이 정도면 뭐딴 사람은 이것만도 어림없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 뭐 따지고 보면 그보다도 훨씬 더 잘하고 많이 한 사람도 있는데 조금 해놓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역시 이제 마에 붙들린 일이다. 그러면 발전이 없다는 거죠. 발전이 있다 하더라도 발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를 받아들이고 다른 것을 아니라 하는 것이 마의 붙들림이며 큰 서원을 내지 못함이 마의 붙들림이며 고요함을 좋아하여 번뇌를 끊는 것이 마의 붙들림이니라. 무슨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를 받아들이고 다른 것을 아니라 하는 것 뭡니까? 대개 자기가 어떤 종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딱 옳다고 하고 그것만이 절대적인 것이라 하고 다른 것을 더 이상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들도 보려고도 하지 않고 남의 말을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장입니다. 그 마군의 방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본인의 소견에 의한 것인데 마장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서원을 내지 못함이 마에 붙들립니다. 그렇습니다. 큰 서원, 정말 바람직한 사람들, 보살들은 그리고 세상에 좀 보탬이 되는 큰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큰 서원을 내야 됩니다. 큰 서원을 내지 못하는 거, 그거 마에 붙들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고요함을 좋아하여 번뇌를 끊는 것이 마에 붙들립니다. 그렇습니다. 고요함을 좋아하고 번뇌를 끊는 것이 소승적 불교에서는 아주 그거 바라는 바고 희망하는 바고 어떻게 하더라도 고요하게 지내려고 하고 번뇌가 없기를 바랍니다. 화엄경다운 가르침이죠. 이 세간 품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요함을 좋아하는 것 그거 바람직한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뭡니까? 번뇌를 끊는 것. 번뇌를 어떻게 끊습니까? 왜 끊습니까? 번뇌를 끊지 말고 열심히 배울 것 배우고 이것저것 중생들을 보살필 것 보살피고 열심히 번뇌를 왕성하게 일으켜서 보살행을 많이 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불교입니다. 성불하십시오.